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위대한 중화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차이나가 주변 국가들을 아주 거칠게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딱 두 나라만은 베이징에 함부로 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두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선 동남아 국가는 아주 거칠게 그냥 안하무인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저 넓은 남중국해 바다, 필리핀 코앞에, 인도네시아 코앞에 있는 그 바다를 자기 바다라고 우기면서 뭐 해상구조물, 말이 좋게 말해서 해상구조물이지 실제 해양군사기지입니다. 비행장 미사일기지 맹길고 남중국해에 한 15개 해양군사기지를 맹길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도 금년에는 어선 200척을 필리핀이 지배하고 있는 환초, 뭐 섬에다가 갖다 이렇게 딱 정박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꿀꺽 먹겠다는 겁니다. 필리핀이 지배하고 있는 섬도. 그 다음에 또 대만은 그냥 대만주에서 이렇게 뭐 군사훈련을 뭐 엄청나게 하면서 3일 만에 대만을 무력 점령할 수 있다고 뭐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혼장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요번에 또 인도네시아까지 거느렸습니다. 저 사진은 뭐냐면 중국 어선 수십 척이 인도네시아 라투나 섬 앞바다에서 조합을 하고 있는 것을 어선만 간 게 아니고 중국의 해경선이 호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항의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역사적으로 종주권이 우리 차이나한테 있어. 우리 옛날부터 중국 배들 저기서 조업했다 그러면서 이제 라투나 섬에 대해서도 영토적인 야욕을 드리내니까 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라투나 섬 방문하고 거기다 해군 기지 맹길고 난리 났습니다. 이런 동남아 조그만 국가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인도 굉장히 인구 10억 넘고 큰 나라니까 인도하고도 히말라야에서 국경 분쟁 일으키면서 인도가 펄펄 뛰는데 끄떡 안 하고 지금 그 이 국경 분쟁 지역에다 또 구축물 중국의 특기가 뭐 맹기는 겁니다. 이 영토 분쟁 지역에 뭐 이렇게 구축물 이렇게 맹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선하에 안하 무인격인 차이나가 함부로 못하는 딱 두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빠져나오고 두 번째 한자 문명권에 들어갔다가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자명으로 빠져나온 아주 독특한 딱 두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다낭 옆에 호아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아인 우리나라 경주같이 옛날 도시인데 제가 이 호아인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 식당 간판 이렇게 쭉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게 저게 한자입니다. 프랑스 선교사가 알파벳으로 베트남 문자를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베트남도 우리나라 똑같이 한자 문화권에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베트남하고 이 코리아, 한국, 중국 대륙 옆에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 침략받은 거 보면 당나라에 침략받아서 고구려가 아주 멸망했죠. 거란 쪽이 고려 때 침입했죠. 몽골 쪽이 또 고려 때 침입했죠. 또 청나라가 조선에 침입했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역사적으로 무수한 외적의 침략을 받았는데 한족이 세운 차이나한테 침략받은 건 당나라, 고구려 시대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기마민족 북방 기마민족한테 우리나라가 그 침략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뭐 한족이 세운 왕조군, 기마민족이 세운 아니고 모든 중국의 왕조가 다 2000년 동안 베트남을 쳐들어갔어요. 침공했습니다. 한무제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한무제 때 중국의 영토에 편입됐는데 한무제 때는 베트남도 지배했어요. 중국의 영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나는 오나라 있지. 오나라 때도 베트남이 지배하고 근데 남북조 시대에 중국이 혼란스러울 때 62년간 독립했다가 또 수나라가 또 들어가니까 지배하고 당나라가 들어가니까 또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소에 난 이후에 중국이 막 혼란스러운 그 5대 10국 시대에 다시 독립하고 그렇게 이렇게 중국이 통일될 때는 지배당하고 중국이 혼란스러울 때 잠시 이렇게 독립을 유지한 겁니다. 베트남이.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한족이 세운 왕조 송나라도 침략하고 그 다음에 한족이 세운 왕조 명나라도 1406년에 침략해갖고 400년 만에 다시 그 베트남을 영토로 지배합니다. 그리고 교지군으로 하고 완전히 중국 영토로 편입했죠. 근데 이제 1427년에
명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베트남이 가까스로 이제 독립을 유지하는데, 또 만주제국 세운 청나라가 1788년 또 29만 대군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 중국의 모든 왕조, 뭐 한족이 세운 왕조군, 김하민족이 세운 왕조한테 다 침략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하노이까지 청나라 군대가 진공했는데 베트남군한테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도저히 베트남은 우리가 지배 못하겠다면서 안남왕으로 책봉하는 그뭐 스토리가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중국 대륙의 침략을 받았고 더 오랫동안 중국의 영토로서 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야,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송나라나 명나라 같은 한족의 왕조가 왜 고려와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을까? 베트남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는 이 한중 관계를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가 아니고 이 삼각관계를 항상 보는 걸 저는 중요합니다. 이 동북아의 마의 삼각구도입니다. 만리장성 속에 한족이 세운 중원이 있고, 그다음 만리장성 밖에는 북방민족이 살고 있죠. 근데 이 한족은 그 북방민족은 모두 다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민족은 다 오랑캐라고 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고려하고 조선이 있는데, 요세 삼자관계가 아주 미묘해요. 북방민족은 한족이 우습게 봤지만은 중국 대륙을 오히려 한족이 세운 왕조보다 더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뭐 몽골 제국, 청나라였고 이렇게 오랫동안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이 양자관계가 이 미묘한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한족에 대해서는 꺽벅 이렇게 이 중화사상을 꺽벅 엎드렸어요. 이 우리 고려와 조선은 소중화, 우리 조그만 차이 나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한족은 야, 네가 무슨 소중화야? 너 오랑캐로 동이 동쪽에 오랑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조선 때는 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말을 잘 듣니까 약간 순한 오랑캐니까, 옛날에 흉노나 거란족은 좀 이렇게 막 흉북한 오랑캐였죠. 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족의 중국하고 우리나라 고려 조선 관계도 아주 재미있는 관계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이 북방민족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하게 아까 말한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서 양자관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북방민족, 거란족, 몽골족,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약간 좀 깔맞습니다. 몽골족이나 그 만주족은 고려나 조선에 대해서 형제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피를 나는 김하민족에서 형제국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 말씀드린 듯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잔혹하게 대하진 않았어요. 침략해 왔지만. 자, 우선 보세요.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을 했잖아요. 그때 동북아의 그이 역학 구조를 보면 송나라가 이 거란에 세운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남쪽으로 도망가 있고, 고려하고 송나라는 군사동맹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란이 송나라를 완전히 먹고 싶은데, 이 출병을 했다가 송나라의 군사동맹국인 고려가 치고 들어오면 배후로 기습당하니까 고려를 제압하려고 여러 번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그 위대한 강감찬 장군께서 귀주대첩해서 이 거란의 최정예 부대를 완전히 거의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이 전투력을 상실한 거예요, 거란군이.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거란하고 고려하고 송나라하고 화친을 맺고 동북아의 평화를 가꾼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한족이 세운 송나라가 전혀 고려를 침공할 필요 없고, 오히려 고려는 송나라의 당당한 군사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전선을 형성해줬죠. 자, 그럼 이제 조선으로 와봅시다. 조선 우리 병자호란, 또이 남한산성 영화 나왔지만 남한산성 이 보면 또뭐이 홍따이지 뭐 청나라 오랭캐 우리 인조한테 와서 저 송파구에 있는 삼전도에서 뭐 삼전도의 구로 뭐맨 땅에 뭐 9번 이렇게 막 이마를 막 땅에 박고 절하겠다고 막 오랑캐라고 우리 비분 관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뭐 영화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는 객관적으로 말해요. 우리 감정적으로 역사를 보면 안 돼요. 기조실록을 보면 인조가 이렇게 땅에서 절을 하고 나서 고개수 자르고 나서 단상에 앉은 청태조 홍따이지가
인조보고 단상으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오른쪽에 최상석에 앉히면서 자, 거기 있는 모든 일행들 항복하는 조선의 신하들이나 청나라의 간부 장군들에 대해서 뭐냐면 자 이제 조선이 대청제국의 일원이 되었으니 물론 군신관계지만 우리 축하하면서 한잔 먹자 그러면서 술잔을 돌리고 이 조선의 장군들하고 청나라 장군들 활쏘기 시합을 합니다. 이건 뭐 그 청나라 기록이 아니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인조 실록에 나오는 기록이 우리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그 파티가 끝나고 나서 연회가 끝나고 나서 이 인조하고 이 항복과 조선의 신하들 보고 야 너 한양으로 돌아가랍니다. 이거 말입니다. 엄청나게 너그러운 항복 조건이에요. 우리 세계 여러분 전쟁사를 보면 어느 나라 왕이 들어가서 특히 김하민정한테 몽골이나 만주 김하민정한테 막 성에서 정하다 항복하면 많은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제거해 버리고 왕조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만주족이 한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냉혹하게 대했습니다. 이 누르아치가 청화성을 점령해서는 한족 5만 명을 싹 그냥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족의 그 앞에 있던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는데 금나라가 이 남송을 침공해갖고 남송의 황제 휘종과 흠종을 포로 잡고 그 신하들을 포로 잡아갖고 끌고 가갖고 만주를 끌고 가서 그냥 포로로 거기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이 청나라 만주족은 우리 조선을 형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고 왕조를 유지시켜 준 게 이제 이유고 두 번째는 홍따이지가 이 조선을 쳐들어온 거는 전쟁의 주목적이 아니지 오늘은 명나라를 먹고 싶어 했는데 조선이 명나라하고 아까 송나라하고 그 고려식으로 군사동맹이니까 이렇게 만주에서 출병을 했다가 만리장성 아래를 갔다가 조선군이 그냥 치면은 대우를 기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목적이 조선을 정복하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조선을 그냥 자기 아래쪽에 동맹관계로 묶어놓는 목적이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엄청나게 고구려인의 씨를 말렸어요. 그 당나라의 자치 통감이나 구당석이라고 하면 약 한 20만 명의 내지 30만 명의 그 고구려 유면을 불모지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것도 뭐 중원 땅 좋은 데가 아니라 좌측 뭐 몽골 남쪽 서쪽 저쪽으로 뭐 강제 이주시키는데 그것도 관노 어떤 관청의 노예 신분으로 이주시켜갖고 아주 고구려 왕조만 멸망시킨 게 아니고 고구려 지배계급으로 실을 말려버렸습니다. 우리 항몽 빡세게 하지 않았으니까 몽골 지역에 싸우는데 우리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고려 왕조를 유지시켜줬어요. 징기스칸 제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다 현지 왕조를 멸망시켰는데 only one exception, 딴 하나 예외 로컬 킹이 통치하게 놔둔 거는 고려밖에 없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혜적인 대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몽골 지역에서 몽골 침략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 다 몽골 침략에 철저히 저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몽을 했지만 몽골군 몇 명을 포로 잡고 대승은 못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몽골에 대해서 커다란 승리를 이끌었어요. 이 몽골이 이제 베트남을 세 번 쳐들어갔는데 2차 침공 때 20만 그 몽골 군대가 들어갔는데 5만 명의 몽골군을 포로 잡은 거예요. 이 베트남이 이게 대단한 승리죠. 이게 이 베트남 저 나라 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나 어떤 외세에 대한 저항 의지를 자 그러면 이제 역사의 쳇바퀴를 자 이렇게 20세기로 와가지고 이 붉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인도차이나하고 한반도에서 이 전쟁을 지원해 줬죠. 이제 베트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북베트남 월맹이 남베트남 월남하고 이렇게 싸운 걸 중국이 많이 지원해 줘갖고 결과적으로 북베트남이 이겼어요. 그리고 공산화 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는 안 그렇죠. 이건 한반도는 중국군이 참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직접 들어와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뭐 승리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철사기기는커녕
전쟁 전에 한 번도 철수했던 미군이 어떤 한국전쟁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한미동맹을 맺어주고 베트남과 이 한국전쟁 사이에는 어떤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은 항상 이렇게 가죠. 뭐 이 미국하고 싸운 걸 한국전쟁에서 한미원자전쟁의 승리라고 하면서 저 사진 보면 진짜 우리 가슴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저거 대한민국의 수도 이 중앙청 지금 이 경복궁 자리입니다. 이를 점령하고 환호하는 중공군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남침해갖고 점령해갖고 이 남의 나라 와서 저건 침략자입니다. 이 인민해방군 중공군은 저 사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저걸 보고 뭐 한미원제 승리한 뭐 위대한 전쟁이라고 전혀 우리나라에 대한 죄책감이 그 베이징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런 역사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저 사진을 볼 때만 느끼는 게 참 이게 차이나 저렇게 폼은 잡고 좋아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자기 나라 군대를 보냈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이 붉은 중국이. 이걸 역사적으로 이 차이나는 말입니다. 함부로 압록강을 넘어서 군대를 보내갖고는 재미 본 적이 없어요. 뭐 고려시대, 뭐 이조시대 그럴까. 이 차이나한테는 한반도 징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낙인 찍혀갖고 주구장막 속에 갇혀갖고 전 세계로부터 고립됐잖아요. 그렇게 막 헤매다가 뭐 대약진 운용하고 3-4천만 명 자기 인민들 굶어죽여 문화대혁명으로 대혼란에 들어가고 한국전쟁 때는 스스로 한반도 철수했던 미군이 그들이 많은 항미원쟁 때문에 다시 한반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미동맹까지 매하고 전혀 한반도에서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이제 베이징이 지금 막 답답한 거는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수십 개의 해외 미군 기지가 있는데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저 아래쪽에 필리핀을 빼는 거 오키나와 미군 기지, 괌 미군 기지, 몽골도 미군 기지가 있고 카자흐스탄 미군 기지가 있고 일본도 미군 기지가 제일 가까운 게 우리 평택 험프리 기지입니다. 저거 험프리 기지에서 베이징까지 1000km가 안 된대요. 큐바에 구소련이 미사일 갖다 놓고 워싱턴 겨냥한다고 막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때. 그때 거리가 1000km가 조금 넘는데 이 험프리 기지에서 베이징까지는 940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저거 베이징한테 진짜 거슬리는 거죠. 저거. 저게 다 베이징이 자충수로 맹기로 놓은 겁니다. 자기들 섣불리 압록강 너머로 자기 군대를 보냈다가. 베트남하고 한반도의 전쟁 얘기로만 빼놓을 수 없는 게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게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의 정통성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트남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북베트남은 커뮤니스트 국가인 월맹이고 남베트남은 우리가 월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이해하려면 호치민 저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지압 장군입니다. 우선 호치민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11년에 프랑스에 유학해갖고, 미국에서 GM, 제네랄 모터스에서 근무하고, 모스크바로 유학하고, 7개 국어를 씁니다. English, French,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태국어를 구사하는 대단한 인물이고, 저 사람이 이제 공산당 지도자긴 지도자지만, 이렇게 쭉 저 사람의 배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항불운동을 했고 항일운동을 한 반제국주의자고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1944년은 미국의 OSS라는 첩보기가 나와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베트남을 갈 때마다 놀란 게 여러분 베트남 가면 놓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호아저씨 그러면서 이 호지민 그 이 수상을 다 이렇게 존경하는데 거리에 커다란 동상이 없잖아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야 이제 동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이제 세미나 할 때 보면 저 뒤에 이렇게 흉상이 이렇게 실내에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 베트남 역사를 보면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점령을 했을 때 북부 베트남 정글 속에서 호주민이 이게 무력 투쟁을 했습니다. 정글 속에 숨어갖고. 근데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항복하니까 8월 17일 하노이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9월 2일날 일본한테 항복문서 서로 사인을 하고 쭉 아래 420, 호치민까지 다 해서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맹기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 된 줄 아는 거예요, 호치민은. 일본군이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아, 일본군한테 이게 낑 눌려있던 이 프랑스가 말입니다. 프랑스가, 아, 자기가 이제 뭐 이겼다고 그러면서 독일이 망하니 이겼다면서 다시 프랑스군이 들어와갖고 사이공을 점령하고 북부 하노이까지 점령하고 거기다가 코친 차이나 공화국이라고, 이게 월남입니다, 남자. 월남이라고 이 어영, 프랑스 어영 정부를 맹기고 마오다의 황제를 내세운 거예요. 정통성은 북 베트남 호지민 세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지민이 열받으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딱 한 판 붙은 겁니다. 이걸 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근데 1954년 DMBF 전투에서 프랑스가 아주 개망신 나갑니다. 그 최정예 부대 1만 명이 포로로 잡혀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을 맺고 뭐라고 호치민한테 약속을 하냐면, 야, 졌다. 그 대신 여기 이 프랑스 이 군인도 있고 프랑스 교민들이 많으니까 철수할 시간을 다. 그래서 십질도선을 끊어가지고 우선 십질도선 이북은 당장 너희가 점령해라, 호지민 군대가. 남쪽은 좀 시간 여유를 달라 그래 놓고 프랑스가 약속을 안 지키고 아까 말씀 식으로 자기들이 어영 정부를 맹길고 이걸 모르고 미군이 들어왔고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베트남하고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결국은 1970년 4월에 베트남이 적과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통성이 베트남하고 우리 한반도는 전혀 반대입니다. 1974년이면 한참 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손잡고 월남하고 미군하고 싸웠을 텐데 파라셀 군도 있잖아요, 남중계. 그때 베트남이 실질 점령했던 남중계는 그냥 덥석 먹어버렸어요. 참 중국의 영토적인 야욕은 뭐 우방군이고 뭐 군사동맹이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1979년에 이제 3차 인도차이나 전쟁, 베트남과 중국 간의 전쟁입니다. 이 베트남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정규군이 캄보디아로 들어가 있을 때 덩샤오핑이 야, 저 통일 베트남이 세력이 너무 커지고 저기 오만하게 차이나에 대들라 그런다면서 아, 저 친구도 손 좀 봐줘야 되겠다고 교훈을 주겠다고 40만 중국군이 그냥 그 하노이를 덮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베트남 정규군은 다 캄보디아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노이를 방해할 병력은 우리말하면 향토 예비군밖에 없는 거예요. 함태우밖에 없는데 진짜 차이나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쪽팔리고 개망신 당했습니다. 저 사진 보세요. 중국 그 차이나 멀쩡한 남자들이 포로가 앞에 있는데 저 포로 감시하는 저 왼쪽에 있는 그 이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베트남 여성입니다. 이 베트남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전쟁이 나면 남자도 싸우고 필요하면 여성도 같이 싸우러 옵니다. 저런 식으로 이 중군이 진짜 개망신을 당하고 한 달 만에 베트남에서 거의 도망치듯이 나왔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뭔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침 제가 가르치던 베트남 학생의 제자의 아버지가 그 3차 인도 차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그분한테 직접 들어봤어요. 자기들이 이제 그 운남성에서 이렇게 하노이 들어온 길이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고갯길에서 이제 베트남군이 딱 이렇게 밤에 매복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게 중국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랬대요. 뭐 쏠라쏠라 우성올라고 쇠쇠쇠리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느낀 게 베트남 사람은 전쟁을 많이 해봤잖아요. 야, 저것도 군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면 밤에 적국에 들어가서 부대가 이동할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등화관제, 절대로 이 후라시나 불빛 비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방음, 모든 이 총이나 수류탄 가서 덜컥덜컥 소리 나게 맹기면 안 돼. 그럼 밤에 적군이 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등화강제도 아니고 플라시 비쳤다 이거 그냥 뭐 철컥철컥 손을 걸어드립니다. 그걸 그냥 쐈답니다. 언덕 위에서 에스퍼 국방장관하고 베트남 국방장하고 손잡은 겁니다. 남중국해 영덕문정 때문에 서로 등 돌렸어요. 그 하이퐁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미 해군 그 이 군함 들어오게 맹길고 뭐 다낭함에는 미 항공모함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손잡았으니까 진짜 베트남의 나라가 어느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실리적이고 실용주의 그 외교 노선을 그 걷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이징이 베트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어떠냐? 베이징이 지금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우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긴밀한 무역이나 투자 대상국이죠,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반도체 전쟁 빡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전쟁에서 대만하고 한국 기업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반도체 때문에 차이나가 함부로 이 대한민국을 대하지 못하죠. 두 번째 중국과의 이제 역사, 그다음에 영토 분쟁 문제입니다. 아, 중국이 그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듯이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서도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이게 동북공정이죠. 아, 중국이 그 고구려를 자기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구려가 만주하고 북한을 지배했기 때문에 만약에 고구려 역사를 중국에 뺏기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만주뿐만 아니라 북한 땅이 자기 땅이라고 오판하기가 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군사적이죠. 군사적. 아니, 한미동맹이고 주한미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잘못 건들면 거의 미국하고 그냥 맞받아치는 여러 가지 미묘한 경제, 역사, 영토, 군사의 측면 때문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은 함부로 다른 나라와 달리 함부로 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트남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베트남 인도와 협상하기 이러면서 요 책은 뭐 위주로 썼냐면 뭐 협상 전략 그것도 중요하지만 히스토리 텔링 위주로 많이 썼어요. 제가 이제 외국하고 협상을 해보니까요. 베트남 비즈니스맨 협상할 때 무조건 뭐 가격 뭘 이런 거 협상하는 것보다는 베트남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한국과 베트남의 좋은 인연을 이야기해주면 서로 협상장안에 문을 엽니다. 화산이시 이야기 많이 해보세요. 이 화산이시가 19세기에 베트남에 있던 리 왕조의 왕자인 이 용상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 내부적인 정치적인 분쟁에 이렇게 져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일족을 데리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바다를 와갖고 1226년에 옹진군 화산포에 온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고려가 항몽을 할 때거든요. 그때 열심히 남아서 이 고려를 위해 싸워갖고 많은 전공을 올려갖고 고려가 화산이시라는 성을 줬답니다. 그래갖고 이 화산이시는 지금도 베트남과 그 한국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하고 비즈니스하거나 관광 가실 때 조심해야 될게 절대로 화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모든 나라에서 공통사항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태국 같은 데 가서 뭐 화교 이야기하면 분위기 확 깹니다. 화교하고 현지인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있고 어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는 과거에 뭐 폭동까지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중화제국 부활을 외치는 차이나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두 나라, 베트남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